안녕, 난 ENTP 용산건우야. 안녕, 난 ISTP 동현이야. 안녕, 나는 INFP 은수라고 해. 안녕, 난 ESFJ 정우야. 당연하지, 그걸 말이라고 해. 결혼은 의리로 하는 거니까. 너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나중 가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평생 바라보고 살 수 있어. 너하고 내가 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만날 수 있어. 우리가 뭐 싸우고 뭐 헤어지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지. 너가 그 질문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.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? 헤어져야겠다. 전 남친? 그냥 헤어지자. 아니, 미친 거니?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? 나는 절대 거짓말은 용서 절대로 안 돼. 헤어지자. 어쨌든 나를 속이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, 너는 뭐 그 사람 좋은가 본데 그 사람 계속 만나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? 그럼 몸은 주는 이유를 정당화시켜봐. 진짜 미쳤나? 진짜 지랄하지 마. 때릴 것 같으니까. 마음은 안 좋다는 그런 개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아, 진짜 사람 새끼인가? 그럼 뭘 줬는데?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돼. 왜 울어? 너가 마음 안 좋은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? 만났는데 뭐 잘했다고 울어? 마음대로 안 되면 우는 거 되게 나쁜 거야. 그냥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만나자. 내가 네 퍼스트보다 잘할걸? 나도 사실 네가 세컨이야.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나 갖고 노니까 재밌었어? 아, 내가 왜 세컨이지? 아직 날 사랑해?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아직 너무 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지.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러면 뭐 상대방 마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,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헤어져야지. 이거 일하다가 기름 튀어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. 아니 얘는 이걸 진짜 왜 남긴 거지? 정신 나갔나? 어? 너 저번에 너가 한 거잖아. 아, 그렇게 티가 많이 나나? 좀 가리고 나올걸.
이거? 모르겠는데? 어떡하지?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. 몰라. 자다가 긁었나?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겠던데. 이거 어떡하지? 바람을 피지 말았어야지, 정우야. 주변에 여자 없는 척하지만 여자 엄청 많은 남자. 핸드폰에 숨기는 게 많고 좀 시끄러운 거 좋아하고 사람 많은 거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. 정말 부지런한 사람? 핸드폰 잠금 안 걸려 있다가 갑자기 잠금이 생겼다. 그리고 전화 나가서 받는다. 카페에서 뭐 같이 있는데 핸드폰 뒤집어 든다 갑자기. 핸드폰 하는데 살짝 이렇게 몸을 너가 못 보게 이렇게 돌려서 한다. 그런 남자 조심해야 돼. 바람 피고 있는 거야. 핸드폰 나야?